세계 각지의 군사 전문가들이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다름없는 일을 마침내 대한민국이 성공시켰기 때문인데요. KF-21 보라매의 초도 비행 성공은 그만큼 충격적인 대사건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육해공 어디에서도 자체 개발한 무기로 우리의 국토를 수호할 수 있는 세계 몇 안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방산업계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KF-21이 동세대 최강의 전투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그동안 우리 전함과 중화기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 무기의 맛을 본 나라들이 앞다퉈 KF-21의 예약 구매를 걸어둘 정도인데요. 그런데 속내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KF-21의 등장을 무작정 반기는 나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놀랍게도 비단 대한민국의 척성국뿐만 아니라 우방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내심 KF-21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프랑스입니다. 사실 프랑스는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3위를 기록할 만큼 영향력이 큰 군사 대국입니다. 비록 대한민국 또한 열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프랑스는 우리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큰 차이가 아닌데요. 대한민국의 가파른 성장세를 고려하면 프랑스가 왜 한국을 두려워하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특히 전투기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대한민국이 KF-21 개발에 성공하면서 프랑스산 전투기의 국제적 입지는 더더욱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4.5세대 전투기의 왕자라고 불리는 프랑스 라팔이지만 대한민국의 KF-21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구닥다리 전투기에 불과합니다. 우선 외형적인 성능은 KF-21과 라팔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두 기체 모두 최대 속도가 마하 1.8로 속도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KF-21의 최대 이륙 중량이 25.6톤으로 라팔보다 1.1톤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기체만 따지고 봐도 KF-21이 라팔보다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차이입니다. 하지만 전투기 내부를 들여다보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KF-21은 기본적으로 스텔스 개량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실제로 KF-21 내부에는 빈 공간이 상당한데요. 이는 외부로 튀어나와 있는 KF-21의 무장을 내부에 매립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즉 KF-21은 5세대 스텔스기에 적용되는 내부 무장창을 이미 준비 중인 셈입니다. 그런데 KF-21은 단순히 준비 중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금 개발 상태로도 거의 스텔스에 준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KF-21의 공기 흡입구입니다. 공기 흡입구는 자동차의 그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전투기가 마하로 비행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공기 흡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트 전투기의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팔은 이런 공기 흡입구가 직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공기 흡입 팬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레이더에 잘 탐지되는 형상이라는 것이죠. 반면 KF-21은 공기 흡입구에 S덕트를 적용했습니다. 공기 흡입구 내부가 꺾여 있어서 공기 흡입 팬을 외부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KF-21은 이런 복잡한 구조임에도 라팔과 동급인 마하 1.8로 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KF-21이 라팔과 같은 직선 구조를 선택했다면 최고 속도도 더욱 높아졌을 텐데요. 하지만 S덕트는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만큼 구현하기도 까다로운 설계인데요. 사실 전투기가 정면에서 레이더 전파를 받을 때 전파를 가장 많이 반사하는 곳이 전투기 조종석인 콕핏과 공기 흡입구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전투기 제조국들은 이 두 곳의 피탐지 면적을 줄이기 위해 온갖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공기 흡입구를 S모양으로 설계하면 흡수된 전파가 다시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KF-21은 라팔보다 크기는 크지만 S덕트를 이용해 레이더에 탐지되는 면적을 훨씬 작게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투기 간의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승리 요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적은 나를 볼 수 없는데 나는 적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의 전투기 대다수가 비가시거리 전투인 BVR에서 일격 후 이탈 전술을 사용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는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매우 큰 차이입니다. 수백 킬로미터에서 라팔을 먼저 발견한 KF-21이 미사일을 쏴버리고 자리를 곧바로 이탈해버리면 라팔 입장에선 졸지에 아무것도 없던 하늘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미사일이 나타나는 셈인데요. 이 정도면 아무리 뛰어난 에이스 탑건이라도 도저히 피할 도리가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KF-21이 전투력과 생존성이 비약적으로 향상하는 현대전에 맞는 전투기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라팔이 KF-21의 근거리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해도 승산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추력 대비 중량비, 즉 추중비가 KF-21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추중비는 자동차로 치면 마력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마력이 강할수록 자동차 퍼포먼스가 화려해지듯 전투기도 추중비가 높을수록 화려한 고속 기동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더 빨리, 더 급격한 회전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의 전투기는 음속을 넘는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근거리 교전이 발생했을 때 단숨에 적을 제압하지 못하면 서로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때 적 전투기의 뒤를 먼저 잡을수록 승산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데요. 하지만 라팔처럼 추중비가 낮은 전투기라면 가로로 큰 반원을 그리며 유턴을 해야 합니다. 반면 KF-21처럼 추정비가 높은 전투기는 그대로 기체를 세워 원을 그리며 회전해버리면 아주 빠르고 손쉽게 적 전투기의 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일명 이것을 코브라 기동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추중비가 낮은 전투기가 코브라 기동을 무리하게 시도하면 기체가 실속하기 때문에 아무 기체나 무턱대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KF-21은 라팔보다 더 빠르고 더 위력적인 전투기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최고 속도뿐만이 아니라 기동, 탐지, 공격 모두에서 KF-21이 라팔보다 한 수 위입니다. 사실 이는 비단 라팔뿐만이 아닌데요. KF-21은 가장 최신에 나온 전투기인 만큼 동급 4.5세대기 전투기 중에서는 끝판왕급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먼저 보고 먼저 쏠 수 있는 선제 공격 능력이 탁월한 전투기입니다. 게다가 KF-21과 비교되는 라팔이나 F-16이 여러 개량을 거쳤지만 태생적으로 이미 개발된 지 오래된 기종이라 기체의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반면 KF-21은 최신의 기체인 만큼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미 KF-21의 스텔스 개량과 유무인 복합 운용체계 개량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KF-21은 다른 나라들이 생각했을 때는 개량이 아니라 진화라는 놀라운 발전이 가능한 전투기라는 것이죠. 이 정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 보니 KF-21이 기적이라는 평가가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건데요. 대한민국은 엄연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투기의 성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뿐히 추월해버리는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프랑스에서 볼멘소리로 불만을 제기해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데요. 하지만 반대로 최근 라팔을 도입하려던 나라들은 KF-21 등장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라팔보다 KF-21의 예상 가격이 최소 수백억 원은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이집트는 라팔 30대를 도입하는 계약에서 40억 유로 한화로 5조 4,100억 원을 들여 구입했는데요. 이를 대당 가격으로 나눠보면 1,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아무리 프로그램 코스트 금액이라지만 이는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런 나라들은 라팔을 구매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돈은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우방이 아닌 중립국을 표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이 전투기를 수출하려 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러시아 전투기를 도입하자니 신뢰도가 의심받는 상황이라 라팔이 비싸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프랑스의 전투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면초가의 처지에서 라팔보다 훨씬 상위 전투기인 KF-21이 등장해버렸으니 속된 말로 눈이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많은 라팔을 구매한 UAE는 벌써 KF-21 도입 의사를 내비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폴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빠르게 군비를 강화하면서 KF-21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의문은 많은 사람들이 KF-21 같은 전투기는 어떻게 운송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인데요. 당장 KF-21만 봐도 최첨단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온갖 과학기술의 집약체나 다름없습니다. 즉 수십 톤짜리 군사기밀 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투기를 선박이나 항구에 방치해놓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투기가 수입국에 인도되는 과정은 여러분이 차량을 인도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딜러가 차량을 인도할 때 구매자에게 직접 운전해 배송하는 것처럼 전투기도 대한민국에서 수입국까지 직접 비행하여 인도됩니다. 심지어 세관 조사까지 받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하위급 전투기인 F-35A나 F-15K도 대한민국에 도입됐을 때 미국 본토에서 대구 공군기지까지 미 조종사들이 직접 전투기를 몰고 왔습니다. 어찌 보면 생각보다 단순한 방법인데요. 또 다른 방법은 동체와 날개를 분리하고 특수 설계된 항공기와 트레일러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특수 화물 운송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국 국제 에어쇼에 참가한 우리 블랙 이글스 팀 또한 항공기를 이용해 T-50B를 운송하고 영국 현지에서 재조립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 이글스 팀은 영국 국제 에어쇼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받은 기염을 토했습니다.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 조종사 또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증명된 셈입니다. 앞으로 4년간의 테스트를 거쳐 대한민국의 하늘을 수호할 KF-21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더욱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현재 중국은 대한민국을 향해 연이은 망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략적 사고가 결렬되었다.
한국의 림팩 참가는 미중 사이에서 유지해온 중립 입장을 이탈하는 위험한 행보다라며 대한민국의 핵군력이 성장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원정 강습단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라며 대한민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중국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대한민국 해군이 림팩 2022에서 전무후무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림팩은 전 세계 26개국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전력을 파견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강력한 해군력을 선보였습니다. 우리 해군은 단 한 번에 720명을 수송할 수 있는 마라도함을 기함으로 하여 배수량 7,600톤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배수량 4,400톤의 스텔스 구축함 문무대왕함, 신돌섭 잠수함 P3 초계기 한 대로 해상함대를 구성했는데요. 이 정도면 가히 역대급 전력이라고 해도 손색없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림팩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그나마 우리와 해군력을 겨뤄볼 수 있는 일본은 고작 이즈모, 타카나미 등 호위함 두 척과 P1 초계기 한 대를 파견하며 참가국들의 빈축을 샀는데요. 그도 그럴 게 림팩은 가상의 적국을 대상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전쟁 수행 능력을 재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더군다나 중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확산시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지금 일본은 대한민국과 달리 간신히 체면치레만 하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중국의 남중국해 침공 시 일본이 어느 편에 붙을지를 의심해봐야 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번 림팩에 열정을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이 평화를 인질로 잡고 미국에 항의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는 이번 림팩에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담당한 원정 강습단 단장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원정 강습 단장은 미국을 제외하면 호주, 뉴질랜드 같은 영어권 국가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비영어권 국가로서 돌연 대한민국이 최초로 원정 강습 단장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원정 강습은 현재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륙 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대립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원정 강습단을 지휘하는 단장 임무는 다른 어떤 자리보다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대한민국이 맡았다는 것은 우리의 해군력이 전 세계에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1990년에 림팩에 처음 참가한 이후 고작 30년 만에 이런 역대급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남다릅니다. 즉 일본은 지금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초월했다는 사실에 배가 아파 국제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유치한 질투심과 똑같은 행동을 보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림팩 훈련 참가를 극도로 싫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으로 한국 해군이 원정 강습에서 얻는 경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런 사고방식은 딱 일본이랑 똑같습니다. 내로남불이나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는 것이죠. 다만 한국이 아직도 중국의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무척이나 자존심 상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번 원정 강습단 임무가 전례에 없던 난이도의 훈련인 것은 맞습니다. 림팩 2022의 원정 강습은 기존의 상륙 훈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훈련입니다. 심지어 미군마저도 개념만 구상했을 뿐 모든 게 처음인데요. 그런데 그 시작을 대한민국 해군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상륙 작전은 적 해안의 대규모 병력을 단숨에 투입해버리는 총공격 작전이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부터 인천 상륙 작전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상륙 작전은 항상 어마어마한 병사의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시도되는 원정 강습은 완전히 새로운 상륙 전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륙 전에 원정 전진 기지를 먼저 확보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소규모 인원으로 통신, 방공, 군수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점을 먼저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진을 더욱 안전하게 상륙시키는 전술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이번 원정 강습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중국이나 북한 같은 우리 적성국들은 도저히 대처할 방법이 없는 새로운 전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런 원정 강습단을 새롭게 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중국이 갈수록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는 지금 이런 경험은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원정 강습단 임무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링스 해상작전 헬기 2대와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 9대, 해병대 1개 중대를 훈련단에 포함한 건데요. 심지어 여기에 해군 특수전단 4개 팀까지 추가로 합류시켰습니다. 이 해군 특수전전단이 바로 그 유명한 UDT-SEAL입니다. UDT-SEAL은 대한민국 특수부대 중에서도 가장 실전 경험이 많고 훈련도가 높기로 유명한 최강의 특수부대입니다. 원정 강습 임무가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훈련이다 보니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UDT-SEAL을 거점 확보에 투입한 것입니다. 암살, 폭파, 게릴라전 등 일반 부대는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는
전술적 가치로만 따지면 수십에서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첨단 무기보다 더욱 값지고 활용 범위가 넓은 최강의 전력입니다. 실제로 당장 미국만 보더라도 임무 목적과 병과에 따라 수십 개의 특수부대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특수부대 위에 특수부대라고 평가받는 대부그루는 실전에 투입될 때마다 탄도미사일이나 전략폭격기보다 더 많은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부그루는 미국 근현대사의 길이 남을 암살 작전을 성공시키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사마 빌라덴 암살 작전인 일명 넵튠 스피어 작전입니다. 미국은 2011년 마침내 오사마 빌라덴이 팔레스타인 안전가옥에 숨어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자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잡기 위해 대부그루를 파견했습니다. 당시 오사마 빈라덴이 숨어있던 안전가옥은 완전 요새나 다름없었는데요. 게다가 완전 무장한 탈레반 조직원 수십 명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그루는 고작 25명의 대원으로 단 40분 만에 완전 무장한 탈레반을 제압하고 오사마 빈라덴을 암살한 뒤 철수까지 끝마쳤습니다. 그야말로 세기의 암살이 있었음에도 오사마 빈라덴의 안전가옥 인근 주민들은 착전이 종료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저 대부그루가 현장을 떠나는 순간이 되어서야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을 정도입니다. 이 암살 작전 이후로 중국,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미국의 척성국 정상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는데요. 오죽하면 이를 기점으로 푸틴이 자신의 걸음걸이까지 연습시킨 대역을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명세가 꼭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부그루 짝퉁까지 생겨버렸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이 넵튠 스피어 작전을 그대로 모방한 자국 특수부대의 훈련 영상을 공개한 것인데요. 영상을 공개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해당 부대는 중국 수도 방위 특수부대인 동방신검부대입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은 특수전 병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동방신검부대인 암살작전 훈련 영상을 공개한 이상 이제부터는 군사작전의 특수부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미 중국과의 군사 긴장도가 한껏 높아진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각의 군사 전문가들은 동방신검부대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과격한 전문가들은 중국의 암살 작전 훈련이 국민 선동을 위한 일종의 쇼에 가깝다는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훈련 영상만 보면 이런 의견이 납득되는데요. 동방신검부대는 능목을 타고 넘는 훈련이나 불붙은 철조망 아래를 기어가는 훈련 등 실전과는 하등 상관없어 보이는 훈련까지 아주 자랑스럽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해야 될 것은 훈련 내용이 아니라 지역입니다. 현재 동방신검부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중국 내 이슬람 단체들의 저항이 상당히 격렬한 곳인데요. 그런데 중국은 이곳에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그동안 등한시했던 실전 경험을 쌓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에는 달갑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의 특수부대가 서해상이나 북한을 통해 침투한다면 대한민국의 요인 암살이나 주요 거점 파괴 같은 공작 활동을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은 시도해서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에는 이미 수십 번의 실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특수부대로 인정받은 UDT실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수부대는 고작 1~2년만으로 육성할 수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과 중국의 특수부대는 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의 UDT실의 명성을 세계에 알린 아덴만 여명 작전만 봐도 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당시 대한민국은 소말리아 해적이 대한민국 상선을 납포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즉각 UDT실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는데요. UDT실이 고작 5시간 만에 17명의 해적을 모두 제압하고 UDT실 돌입 전 복부에 총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인질 21명을 구출해낸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잘했다로 끝내기에는 아쉬울 정도로 경이로운 작전 수행 능력입니다. 인질 구출 작전에서 사망자 없이 작전을 완료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UDT실의 투입 경로가 상당히 제한적인 해상에서 사망자 없이 작전을 수행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이 때문에 세계 특수부대에서도 한국의 UDT실을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덴만 여명 작전이 성공으로 끝나자 부정적인 예측을 내놓던 세계 굴지의 외신들이 감탄으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특수부대의 격차가 크다 보니 이제 와서 쇼에 가까운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신장 위구르 지역에 투입된 중국 특수부대가 대한민국에서 특수작전을 성공시키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나 다름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현재 대한민국의 특수부대는 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원정강습단 훈련을 수행하며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위해 오늘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이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하자 중국과 일본에서 아주 악의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KF-21 보라매를 국산 전투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KF-21은 국산화율 65%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자체 제작 전투기가 맞습니다.
국산 고등훈련기인 T50 골든이글과 경공격기 FA50 파이팅이글이 국산화율 59% 수준임에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대한민국의 군용기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KF-21은 대한민국이 자체 생산하는 최초의 4.5세대 첫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65%라는 경이적인 국산화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KF-21은 현대 전투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4 레이더와 통합전자전 체계 등 주요 항공전 장비 대부분을 자체 생산하여 탑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단계의 KF-21은 제너럴 일렉트릭이 F414Z 엔진을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KF-21을 국산 전투기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이는 굉장히 악의적인 비방에 가깝습니다. 물론 Z 엔진까지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생산했다면 더할 나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애초에 전투기를 100% 자국에서만 제작해서 수출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정도뿐입니다. 심지어 아시아에서는 러시아 기술을 그대로 카피한 수준인 중국이 유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완전 국산화에 집착하는 것은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예산과 기간을 무기한 지연시키겠다는 멍청한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무리한 국산화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한민국 영공에 극심한 안보 공백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현실과 현명한 타협을 한 셈입니다. 더군다나 두 나라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KF-21은 진화하고 있는 전투기라는 것입니다. 당장 앞으로 4년간 2200여 회의 비행 테스트를 거쳐야만 그제야 블록1의 개발을 마무리하고 미국의 F4, F5를 대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종합적인 성능은 이미 F-16의 1.6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에서 2028년 동안 진행할 블록2에서는 추가 무장시험을 진행하고 무장창을 완전 매립형으로 개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블록3에서는 KF-21을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사이 대한민국은 KF-21의 국산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림과 동시에 제트 엔진 자체 개발에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즉 한 번에 완벽한 전투기를 내놓는 게 아니라 꾸준히 개량을 진행하면서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갈수록 안보 상황이 불안해지는 현재의 동북아시아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는 대단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개발 방식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미국 같은 방산 선진국들이 주로 사용하는 개발 체계입니다. 현대 무기 체계는 고도로 발전한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수정 보완 없이 곧바로 야전에서 운용 가능한 무기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 중 하나인 미국의 F-35만 봐도 이를 아주 잘 알 수 있는데요. F-35는 예정된 일정보다 무려 6년이나 지연되고서야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개량을 거듭하는 중이라 미완의 전투기라는 별명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 애초에 미국이 F-35를 개량형 기체로 개발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하는 군사 전문가들도 있을 정도인데요. 미국이 F-35를 방산 수출에 사용하고 있는 만큼 수입국들의 다양한 안보 상황에 다각도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개량형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우리를 둘러싼 주변국들이 서로 다른 4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보유 개발하고 있는 만큼 KF-21을 미국의 방식과 유사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개발해 본 적 없는 제트 엔진 개발과 100% 국산화에만 무리하게 집착하다 보면 현재의 안보 공백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손가락 빨면서 동맹국들이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보다 더 오랜 시간과 예산이 투자될 텐데요. 급기야 막상 나온 완성품이 우리의 필요와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인도만 봐도 한국의 선택이 얼마나 옳은지를 잘 보여줍니다. 인도는 단순 군사력 순위만으로는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가는 세계 4위의 군사 대국이지만 방산 기술은 부족함을 넘어 처참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인도의 완전 국산 제식 소총인 인사스는 심심하면 탄이 걸리는 작동 불량은 기본이고 온도가 낮은 산악지역에서는 플라스틱 탄창이 갈라지는 결함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인도가 자체 개발한 주력 전차 아주는 개발에만 무려 34년이 걸렸음에도 동 세대 전차 중 최약체 성능의 멍청한 전차로 탄생했습니다. 심지어 아주는 비가 오면 물이 셀 정도로 방호력이 엉망인데요. 아준 전차와 비슷한 시기에 개발을 시작한 우리 K1 전차가 이미 1000대 이상 양산되고 그 사이 K2 흑표라는 희대의 명품 전차까지 실전 배치를 끝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인도의 방산 기술력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 단번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에서야 완전 국산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의 전차지만
K1 전차만 해도 초기 물량에는 외국산 부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당시 K1은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카피한 전차로 미니 에이브럼스라고 불리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도와는 다르게 계속된 개량과 함께 한국만의 노하우를 축적하며 차츰 핵심 부품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세계 4대 전차라고 불리우는 K2 흑표 전차까지 완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인도는 인사스와 아준 전차뿐 아니라 전투기에도 초도 생산부터 완전 국산화를 고집하다가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는데요. 바로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입니다. 테자스의 개발사도 아준 전차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1983년에 시작된 테자스 개발 계획은 레이더부터 제트 엔진까지 모든 부품을 인도 자체 기술로 제작하려던 아주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인도의 개발 명분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 패착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테자스는 인도에 꼭 필요한 전투기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인도 공군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던 미그 21이 이미 노후화가 극심한 상태였는지라 가까운 시일 내에 인도의 영공에 심각한 안보 구멍이 생길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안보 상황이 급박했음에도 인도 공군의 테자스 초기 물량이 공급되기 시작한 것은 무려 33년이나 지난 2016년이었습니다. 관련 기술이 전무하다시피 했는데도 인도 정부가 끝까지 레이더와 제트 엔진의 자국 내 개발을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 세계 4위에 달하는 군사 대국이라고 해도 관련 기술이 부실한 상황에서 맨 땅에 헤딩식으로 최첨단 군사 기술을 습득하려니 개발 기간이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개발 비용도 어이없는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인도 정부는 레이더와 제트 엔진 개발에 고작 2조 원 남짓한 예산만을 투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T-50을 FA-50으로 개량하는 데에만 2조 2천억 원을 넘는 예산을 투자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열정페이로 인도 정부는 인도의 하늘을 수호할 테자스를 만들고자 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예상했던 대로 인도에는 심각한 안보 구멍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미 한계에 다다랐던 미그 21이 2005에서 2010년 사이에만 무려 40여 대가 노후화 사고로 추락했습니다. 오죽하면 미그 21에 날아다니는 관짝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도 정부는 부랴부랴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수입하기에 이르렀고 테자스는 그 후로부터 한참이 지나서야 이도 저도 아닌 성능으로 인도 공군에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경악스러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자국의 공군을 추락시키면서까지 개발한 테자스가 기껏 해봐야 경공격기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KF-21과 같은 4.5세대 전투기와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고 테자스보다 3년이나 일찍 도입된 FA-50과 비교해야 간신히 대동소이한 수준입니다. 물론 무기마다 각각의 사용처와 방법이 있기 마련이지만 테자스의 개발 기간을 생각해보면 이는 상당히 실망적이다 못해 절망적인 성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작 이 정도로는 테자스를 인도 역사상 최악의 실수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테자스에는 더욱 충격적인 비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도 정부가 결국에는 테자스 자체 개발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인도 정부는 미그 21이 무려 40대 넘게 추락하고 프랑스 라팔을 도입하고 나서야 아무리 노력해도 인도의 기술력으로는 전투기 레이더와 제트 엔진을 자체 개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 정부는 결국 2008년에 이스라엘 ELM-2032 전투기 레이더를 도입하고 2015년에 제네럴 일렉트릭사의 F-404 제트 엔진을 도입하고 나서야 테자스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인도는 대한민국과 비슷한 상황에서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고등훈련기인 T-50을 자체 개발하고 FA-50으로 기술력을 가다듬은 뒤 KF-21 전투기 자체 개발에 성공한 반면 인도는 무리하게 오직 국산화만 고집하다가 현대전에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경공격기를 개발하며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희생을 치렀음에도 염원했던 전투기 레이더와 제트 엔진의 개발은 끝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도 테자스 개발 실패가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총부터 전차, 전투기 모두 실패해버리는 건 좀 놀라운 사건이긴 하지만 방산무기 분야에서 애초에 연구개발 성공 확률은 수학적으로 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런 극악의 환경에서도 경이로운 성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방산무기 개발이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국내의 많은 방산업체들이 새로운 시도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 실패 시 부여되는 페널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지난해 창의적 국방 기술을 개발하다 실패한 업체에 주어지던 페널티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국방 기술 연구 개발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엄격했던 국방부가 상식의 틀을 깨부수는 미래전 시대를 맞아 점점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국민도 이런 국방부의 도전을 믿고 기다려줄 시대가 되었습니다. 작은 실패만 보면 무조건 방산 비리라고 폄훼하는 게 아니라 더욱 잘하도록 응원하고 다른 곳으로 엇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는 우리 국민들의 선진화된 의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KF-21의 완전 국산화 소식이 들려올 그때까지 한국 방산무기의 진보된 국산화를 응원하겠습니다.